이렇게 그림 파일이 있을 때이 그림 파일 전체를 이렇게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 걸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다음에 끝에 선택해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아크로배트에서 지원되는 파일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걸 눌러주면 여기에 이게 나타나고요. 이 순서대로 될 것이냐 하면 이 파일을 결합이라는 걸 여기서 눌러주면요. 파일이 결합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 파일이 요 순서대로 결합이 돼서 PDF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저장해서 그 PDF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위치를 정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것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한 번에 그림 파일이 PDF 파일로 변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제 이 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그림에서 왔기 때문에 글씨가 인식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것이 인식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기에서 도구로 가서 텍스트 인식에 가서 이 파일에서 모든 페이지를 OCR로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OCR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. 인식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8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. 네, 거의 다 되었군요. 자, 이제 한번 텍스트가 인식되는지 볼게요. 네, 텍스트가 인식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림 파일을 PDF로 바인더로 묶은 다음에 OCR을 통해서 글씨를 인식시키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.